한자는 몸신 하겠습니다. 그래, 사람의 몸이다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 몸신. 거기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글자에는 사람의 모양이다. 배가 강조되었다고 한다. 1설에는 아이를 뵌 여자의 모습에서 아이를 뵈었으니 몸을 소중히 해야 하므로 몸신이라고 했다는 설명이 있다. 그래, 이것은 자, 그래. 사이버서원, 그래, 김종규 선생님 강의에서, 그래, 들었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몸신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그래, 신체 하면 되겠습니다. 몸신, 몸체 해서, 그래, 신체, 그 다음 또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그래, 심신, 몸과 마음을 단련하다. 심신 단련할 때, 그래, 심신, 그래,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서 살아갈까요? 아, 그래, 우리는 몸과 마음을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고 붙들은 몸과 마음이 변하고 바뀔 때마다, 나도 변하고 바뀌어서 슬픔, 절망, 뭐, 고통, 뭐, 후회, 이런 걸 그래, 경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자, 몸신. 자, 또 들어가는 낱말 뭘까요? 그래, 누구를 대신하다 할때 대신, 또는 신분 상승하다 할때 신분. 그 다음에 이제, 신은습한이 있겠습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에서 이제 관리를 등용할 때 우선 풍채가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좀 당당해야 되기 때문에 풍채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도, 그래. 중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표준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말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래. 신은. 또는 백성 앞에서 말도 할수 있어야 되고, 신은. 그 다음에 서, 글서, 그래. 문서를 작성해서 조정에 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은습한. 그 다음에 이제 판단력, 판단할 판. 그래, 백성의 송사 같은 걸 이제 이렇게 제기할 때,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는 판단력도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신은습한. 여기도 들어간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몸신. 그리고 또 신변잡기라는 게, 이런 거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변잡기.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적은 수필체의 글. 몸신 가변 습길답 기록할기 신변잡기. 자, 그러면은 몸신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